대한민국 선수이니까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기준이고 사실 손흥민 선수는 전 세계의 스타이자 특히나 아시아권에서는 그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높은데요. 그 단편적인 예시로 풋볼 인사이더의 기사를 소개해드리자면 영국의 스포츠 금융 전문가인 키런 맥과이어는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프리미어리그 전체와 토트넘의 거대한 비즈니스 무기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의 장기 계약 합의 후 일어난 아시아에서의 큰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는 최근 프리미어리그가 싱가포르의 스타 허브와 6년간 중계권 계약에 서명한 것을 두고 이는 손흥민 선수의 장기 계약과 맞물린 것이라면서 한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손흥민의 슈퍼스타 지위로 인하여 토트넘을 넘어 프리미어리그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 출신의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경우 이것을 일명 유니폼팔이라고 비하하는 경우가 있지만 손흥민 선수는 실력적으로도 월드클래스일 뿐 아니라 프리미어리그를 먹여 살려주는 수준에 다다른 토트넘과 프리미어리그 전체가 빼앗겨선 안 될 귀한 비즈니스적 재원인 것인데요. 그럼 그의 비즈니스적 가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정말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실력은 물론이고 이렇게 마케팅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선수를 최고의 유럽팀들은 왜 가만히 두는 것인가 라는 게 아주 큰 의문인데요. 왜 손흥민은 더 빅팀에 가서 뛰지 않는 거지? 왜 더 큰 팀으로부터 오퍼가 없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의문에 대해 아스널의 레전드이자 축구 해설가인 이안 라이트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는 손흥민 선수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치명적인 피니셔 중 하나로서 모하메드 살라와 득점왕을 경쟁하고 있고 리버풀과 같은 팀에서도 충분히 뛸 실력이 있을 정도인데 해리 케인과 달리 최근 몇 년 동안 손흥민 선수의 이적에 대한 추측성 말들도 나오지 않고 그가 토트넘과 장기 계약을 맺은 것에는 오로지 딱 하나의 이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손흥민 선수의 나이라는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자신이 좋아하는 플레이 스타일과 결과물에 있어 토트넘보다 더 큰 구단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좋은 선수이지만 나이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손흥민 선수의 나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건강하고 날렵하며 부상도 많이 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 내용을 전하는 스포츠웹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적 루머가 나오지 않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행복하기 때문이라면서 일반적으로 다른 클럽이 접근을 하기 전에는 선수 측 에이전트에게 이적 의향을 물어보게 되어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럴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며 만약 손흥민 선수가 의사를 밝혔다면 유럽 전역의 클럽들이 모두 관심을 보였을 것이란 겁니다. 손흥민 선수의 의지만 있었다면 유럽 전역의 모든 팀, 리그 내 빅팀들이 그를 가만히 두지는 않았을 것인데요. 그런 빅팀 중 하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의 해설자 오웬 하그리브스가 현 최고팀들과 손흥민 선수 간의 역학관계를 매우 흥미롭게 풀어냈습니다. HITC에 의하면 하그리브스는 만약 손흥민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에 간다고 한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절망적일 것이라면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를 데려가면 선발에 넣을 것이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손흥민을 간절히 원할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 또한 그를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빅팀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줄 아는 좋은 선수이기 때문이며 모든 감독들과 선수들은 좋은 동료를 원하는데 손흥민은 늘 웃는 얼굴로 별명까지 써니일 정도이기에 누구나 그런 사람을 동료로 원하며 더군다나 믿을 수 없는 피니셔이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사는 말미에 2015년 2200만 파운드에 이적한 이 한국 스타 손흥민의 영입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과소평가된 영입 중 하나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과소평가라는 것, 이는 레전드 박지성 때부터 줄곧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물론이고 웨인 루니와 같은 전설적인 선수를 포함 레전드 박지성과 함께한 모든 동료들도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도 억울해하는 부분이죠. 이 연장선 상에서 손흥민 선수를 이야기할 때도 계속 과소평가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토트넘 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팬 커뮤니티에는 손흥민이 과소평가됐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그가 현재 가장 과소평가된 선수란 말을 자주 보는데 이는 무의미한 말이며 그는 몇 년간 일관되게 세계 정상급 선수였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 다른 팬들은 난 손흥민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해. 그는 분명히 세계 최고의 윙어 중 한 명이지만 동일하게 헤드라인으로 주목을 받지 못해. 그 예시는 손이 최근 해트트릭을 했을 때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스포츠 프로그램들도 있었단 거야. 그가 첼시의 아자르보다 20경기를 적게 뛰고도 같은 골 기록과 도움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리그에서 동급 윙어로 언급되지 않는다. 아무도 그가 환상적이란 것을 부정하지 않고 그의 기록들은 이미 그가 리그 최고의 윙어라는 것을 증명함에도 어떤 이유인지 그런 취급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손이 영국인이었다면 아자르가 누구? 라고 했을 거야. 그는 토트넘에서 뛰고 있잖아. 손흥민은 아주 단순한 사실들 때문에 과소평가되는 거야. 첫째, 그는 영국인이 아니고. 둘째, 리버풀이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지 않아. 셋째, 그는 토트넘에서 뛰고 있어. 이건 두 번째랑 관련이 있지만 훨씬 더 분한 거야. 그는 일관되게 세계 정상급 선수였지만 전문가들은 손을 언급하는 것보다 마네, 스털링, 래시포드 또는 그릴리시를 더 많이 거론하지. 손이 이들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그렇지만 이제 손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가 지난 몇 년 동안 마땅히 받아야 했을 상을 받지 못한 건 분명한 사실이야. 난 그가 한국 출신이기 때문에 과소평가되었다고 생각해. 그가 영국인이었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언급되었을 거야. 손은 통계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세계 최고는 아니었더라도 그중 한 명이었지만 실제로 다른 선수들만큼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과소평가되는 거야 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마지막 팬의 발언과 관련하여 최근에 흥미로운 분석이 있었습니다. 현대 축구가 가장 신봉하는 데이터를 완전히 깨부수는 믿기 힘든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라는 내용인데요. 더 XG 필로소피가 분석한 XG, 일명 기대 득점 수치라 불리는 이 기록은 선수의 골 결정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이 데이터상으로 손흥민 선수는 22.94의 기대 득점 수치를 보였는데 지난 시즌 개막 이후 34골을 터뜨려 데이터를 무시하는 수준의 엄청난 결정력을 선보였다는 것인데요. 과학적 분석마저 파괴해버린 손흥민 선수의 놀라운 실력에 대해 팬들도 손은 통계 모델을 싫어해. 축구 통계학자들도 손을 싫어할걸? 통계를 무시하는 손흥민이니까. 놀라운 선수, 클럽에서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가 토트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에 이는 더 나아질 거야. 일반적으로 이 XG 수치를 능가하는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지만 쏘는 해마다 그것을 해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야.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피니셔야. 손의 XG가 너무 낮고 그가 이를 철저히 능가한다는 사실은 손의 마무리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정확한지를 말해주는 거야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나 부러운 것이 손흥민 선수와는 달리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제공받는 다른 최강팀들의 동일 포지션 선수들입니다. 토트넘에서 뛰기에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기용된다는 반론 역시 이미 현지에서부터 철저히 무시당할 수준으로 손흥민 선수는 절정의 기량을 갖고 있고 그저 상상만으로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 같은 팀에서 뛰고 있는 모습을 그려봐도 지금 득점왕인 살라의 기록만큼 손흥민 선수가 못해낼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현재는 다가오는 브렌트포드와의 일전을 비롯 남은 한 경기 한 경기에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챔피언스 리그 재입성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새로이 쓴 그가 토트넘 내 최고의 득점력을 가진 선수로서 저조한 팀의 분위기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반전을 보여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